자, 보시죠. 책 320쪽입니다. 320쪽에 네모 3번 계약의 방법이 있죠. 다 철거하고 올리는데 뭐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그 꽃갱이 들고 나와서 철거하고 그러니까 또 뭐 삽 들고 나서 새로 짓고 하는 거 아니죠. 건설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계약의 방법 뭐 워낙 부정 비리가 워낙 많으니까 그 뭐니까 계약 방법법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죠. 보면요 추진위원장 또는 시행자 뭐 시행자의 대표적인 게 조합이죠. 뭐 기타 공적 주제도 있고 이 법 다른 법 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 표시요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반 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를 초과 표시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괄호에 있는 전자조달 시스템 표시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 그 다섯째 줄 전자조달 시스템 그 앞에다가요 그냥 뭐 우리 세마고는 관계없지만 나라 장터 그 홈페이지 이름이 나라 장터입니다. 그 조달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뭐 이제 그쪽에서 광급공사 발주할 때 그쪽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이제 공법과 관련된 일정 덩어리 이상들은 그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 발생 대통령 전환 경우로 일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익 계약으로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에서 그 A, B, C 세 군데만 들어와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명 아니면 수익계약 뭐가 뭐 복사비 사는데 그것까지 거기다 올릴 거 없잖아요. 복사용지 사는데요. 그게 문방구 와서 그냥 사도 된다. 그게 수익계약이죠. 그다음에 네모 4번 시공자 선정 있는데 시공자 선정은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의 39쪽이요. 39쪽에 3-16 있습니다. 강의노트 39쪽 3-16 그러니까 시행자 확정 후 시공자 선정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특히 이제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건설사와 계약을 맺는 거죠. 지금 이 3-16은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바뀐 지 한 몇 년은 돼 3-4년은 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난리 세상에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조합장 하지 마시라고요. 아주 뭐까 굳건한 의지를 가지신 분 아니면 조합장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합장 91%가 다 구속됐다 구속이 아니라 빵 살고 나왔다고요. 다 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부정 비리가 많은데 왜요? 돈 보니까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다 흉악한 사람들로만 토지동 소유자가 구성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그냥 사고 박스로 굴러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몇조 공사들인데요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워낙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고요? 아 돈을 뿌리니까요. 건설사에서 돈을 뿌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건설사가 한참 뒤에나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워낙 부정비리가 많으니까 건설사는 한참 뒤에 이 가닥이 다 정해진 다음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건설사들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돈, 그러니까 돈 지가 따면 큰일이니까 엄청 큰 이익이 되니까 별 로비를 다해서 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 B 계약이죠. A, B 계약에서요. 그러니까 A가 이 계약 주체에서요. 뭐 시행자 등 추진위원회나 시행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건설사 시공자죠. 그러니까 이 공익사업을 법적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요? 시행자라고 하는 거고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를 뭐라고 하고요? 시공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주체만 서기만 하면 바로 계약 맺을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엄청 시간이 당겨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이고 그러니까 보시면 앞에 첫째 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각각마다 다 꼬게 되고 그러니까 두째 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이 서기만 하면 그러니까 가장 초장 시점부터요. 조합 설립인가만 받으면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 전체 그러니까 그 전체 투표로 정하는 거죠. 총회에서 그러니까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특별하고 어찌저찌 하면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래 줄이요. 100인 이하 조합, 찌끄만 조합은 역시 조합이 서야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출판이 계속 이거라고요. 이게 서야 계약을 맺을 수가 있죠. 서기만 하면 계약 맺을 수 있는 거니까 조합이 서야죠. 조합이 서기만 하면 그다음에 이제 총회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조그만 조합이니까 자체 약속 정한 바에 따라서 아까 보신 나라장터 그런 거 안 쓰고 그러니까 정관에 따라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있죠. 팥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가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팥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 7번 보시죠. 팥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 팥죽 끓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팥죽 끓이고 계셨죠. 그리고 지금 조합이 아니라 팥죽 할머니가 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있었고, 그냥, 뭐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어선에서 정리하겠다. 관청에서 산 겁니다. 팥죽 할머니 팥죽 끓이고 계셨죠? 그 다음에 계속 뭐하고 계시고요? 조합이 없으니까 팥죽 끓이고 계신 거죠? 팥죽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예요? 인가 받은 때죠? 그러니까 팥죽 할머니가 시행자로 처음 올라서게 된 게 이때라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사업 시행 인가 후 그러니까 팥죽 할머니들, 깨죽 할머니들 자체의 약속, 규약에 따라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그러니까 공적 주체 시장 구수 주택공사 등이나 땅부자 지정 개발자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들번 보시죠.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장 구수 주공 공공 시행자나 지정 개발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구수 주공이 들어간다라고 발표하면 그러면 소유자 조합 자동방으로 추수된 것으로 본다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주체로 서기만 하면 이러이러한 여덟 가지 세 가지 사유가 있어서 시장 구수 주공이 들어간다. 세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지정 개발자가 들어간다. 발표만 하기만 하면 그러면 주체로 서게 된 거죠. 주체로 서게 됐으니까 바로 건설사랑 계약 맺을 수 있다고요. 뭐 경쟁입찰 수익계약으로 하고. 그런데 이쪽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 업체를 정하는데 지 마음대로 지 고등학교 동창 업체를 정할 수는 없다고요. 소유자 등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A 브랜드를 원한다, B 브랜드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요 내용이고, 그 기본 취지를 이해하시면 외울, 그러니까 읽어가는 게 훨씬 편해지죠. 그니까 책으로 와서요. 그니까 책의 320쪽. 그니까 네모 4번. 시공자 선정 등이 있고요. 양보 1번. 보면 조합, 표시요.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 표시요. 총회에서 경쟁 입찰, 표시요. 경쟁 입찰 또는 수익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또한 조합원이 100명 이하, 표시요. 100명 이하인 조합은 당연히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양괄호 2번,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표시요. 파축 할머니 20인 미만,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표시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그러니까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고 되어 있고요. 아무튼 단어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그 흐름들, 이 전체 절차의 맥들을 잡으시면 이해가 편하시죠. 그러니까 3쪽이요. 그러니까 양괄호 3번.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이, 그러니까 양괄 3번 본문요.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이 뭐 천지지변, 둘째 줄 끝에, 둘째 줄 가운데요.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도 인정될 때 직접, 표시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택공사 등, 표시요. 토지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표시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표시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표시요. 경쟁입찰 또는 수익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기준선 사선 거고요.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종수주자 전체회의는 다음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 표시요.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 토지중소유자 전체회의가 지금 보시죠. 시주지가 들어갑니다. 시주지가 들어가니까 소유자 조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들로 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뭔가 모임을 만든다고요. 그 만든 모임이 거기 있는 주민대표회의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그러니까 시장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은 그러니까 그들이 추천한 자를 그러니까 추천한 자를, 표시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추천을 하냐면, 뭐, 동그라미 1번, 뭐,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한번 나오고요. 그냥 그거 뭐, 그냥 일반 경쟁 입찰, 요거 하려니까 관심 있는 업체들 다 모여라. 제한 경쟁 입찰, 자본금 얼마 이상은 돼야지. 또 아니면 실적 얼마 이상은 돼야지. 아니면 지명 경쟁 입찰, A, B, C, D, E, 다섯 군데만 들어라, 아니면 세 군데만 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됐고요. 다음 뒷내용들 다 관계 없습니다. 됐고요. 제일 아래 양괄호 4번.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유기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 뭐죠?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 내 철거, 뭐죠? 철거 공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옛날에 시공 따로, 그러니까 철거 따로 했더니 철거가 엉망진창이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예요? 성면요. 그러니까 성면은 그냥 그 가루 그 자체가 바람덩어리죠. 그냥 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1급보다도 더 센, 가장 센 거고, 뭐 미세먼지는 대유를 댈 것도 아니고요. 가장 센 거고, 이제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 양괄호 5번.
누구든지 준위원, 조합 임원회사님, 계약절관에서 담행인에서는 안 된다. 표시요. 안 된다. 뭐 1번 금품. 표시요. 금품. 향은 그 밖에 재산상 이익 제공하거나. 표시요. 제공하거나. 제공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번 금품. 표시요. 금품. 향은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표시요. 제공받거나. 돈 주겠다는 걸 받겠다고 그러니까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번 제3자를 통해서 1호 2호를 하는 행위가 있고 처벌조항은 제 끝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스 앞에다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쓰시고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2에 있군요 아래요 5-3째 줄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에요. 323조, 대모반, 조합으로 가게 되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죠. 방과 1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울어진 선 사선 그구역, 즉, 조합 설립에 앞서,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중수자, 과반수의 동의, 표시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그렇죠?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국토노사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국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1번,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그렇죠? 5명 이상, 추진위원. 그러니까 2번, 추진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뭐, 운영규정 단을 외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옆에 2번 끝에다요, 괄호 열고, 조합, 짝대기, 정관, 괄호 닫고, 전체 약속, 조합의 자체 약속은 뭐라고 하고요? 법인이니까 정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추진위원회는 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운영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요. 양괄호 1번 그 언저리 나와요. 그러니까 정오과추 쓰시고요. 지금 표시한 거 그대로죠. 정오과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명 이상 위원 등에 대해서 전체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의 구성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오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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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의 깡충, 정오의 깡충, 난 12시 깡충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한 두세 번 더 보게 되면 이제 앞 내용들을 쭉쭉쭉 줄여서 이 자리를 이제 난 12시에 할 수 있다고 해요. 10시 시작해서요. 12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정오의 깡충. 그러니까 추진을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추진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 만들어지면 없어질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에 추진에 대한 내용 갖고 시험 나온 거 거의 없고요. 한 장, 두 장 넘어오시고 327쪽 아래요. 제일 마지막 방괄호 4번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관계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그렇죠?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추진회가 한 일들이 그대로 조합으로 이어져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양괄호 2번 정비사업 조합 정비사업 조합 그 첫 번째 문장은 원칙적 시행자라고 쓰시고요. 원칙적 시행자 7번 보시죠. 아까 보셨던 이 원칙적 시행자 달동네에는 조합 없고 주거도 조합이 없고 재개발 소유자 조합 재건축 조합이 한다. 그 소유자 조합 제기호 누가 할 수 있고요? 시주지. 시주지가 할 수 있죠. 원칙적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까지 다 모은, 가장, 아까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었는데, 그 전체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보면요. 시장구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그죠? 시장구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인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중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그죠?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어찌구저찌구 규정에 따라, 다섯째 줄 끝에요. 토지 등 소유자, 표지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표지요. 재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조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출판요. 시장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 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데 20인 미만이어서 재개발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소유자가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고. 다음 쪽이요. 328쪽에 반괄호 1번. 설립인가가 있습니다. 지금 정우의 깡충이죠. 정우의 깡충이고 이 과반이 사람 수로 지금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51명 이상이 된 거죠. 반은 넘었고
그다음에 조합을 만들려면 네, 초급부단 숫자가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75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75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75명 이상이니까 24표 이상은 더 받아야 되죠. 아,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뭐 여기가 뭐 70명일 수 있고 5명만 더 받은 분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가장 작은 숫자로 보면 51명, 75명. 근데 사람 수 75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더 필요합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요. 38쪽에 3-13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 동의요건 재개발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재건축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재건축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거죠. 단지에서 할 때는 각 동마다 과반 동의와 총수 동의와 그다음에 단지 전체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에 질문보죠. 주거도 조합이 없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이 있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조합의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에서요.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의 차이점이 있고 그 세 가지 중에 설립인가 요건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우선요. 그 표부터 해놓고 보면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곳, 즉 주택단지 밖의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표의 제일 밑에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여기가 뭐로 할까요? 그러니까 3, 그러니까 3, 그러니까 3, 그다음에 1, 2, 3이 있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각 동마다 과반이 있었죠. 제일 아래 줄이요. 쎄쎄쎄쎄쎄쎄쎄쎄 하나 둘 셋 박 삼 돌 박 삼 돌이죠. 그러니까 쎄쎄쎄 하나 둘 셋 박 삼 돌 끝났습니다. 쎄쎄쎄 하나 둘 셋 박 삼 돌 끝났고요. 그러니까 출범 보시죠. 그러니까 3요. 그러니까 100분의 3요. 7분의 3요. 4분의 3요. 4분의 3 이겠죠. 1이요. 7분의 1이요. 5분의 1이요. 2분의 1이요. 2분의 1인데 아까 쪽수에는 뭐가 없다고요? 쪽수에는 과반이 2분의 1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1 써져 있으니까 쪽수가 아니라 뭐고요? 면적이겠죠. 그 다음에 3분의 2,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쎄쎄쎄 하나 둘 셋 박 삼 돌 박 삼 둘 박 삼 돌이죠. 그러니까 됐고요. 네, 그겁니다. 그것 갖고 시험 나온 게 12번이요. 네, 책 보시면 책이요. 책의 328쪽 책의 328쪽 방과 1번 설립인가 동그라미 1번 기억번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표시요.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구수 등의 인가 표시요. 시장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 표시요.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표시요. 과반수 동의와 기울어진선 사상 그렇고요. 주택단지의 전체 표시요.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이 4분의 3 표시요. 면적이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사항을 첨부해서 시장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급번 위니은에 불구하고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때 주택단지가 아닌 표시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역에 포함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이 3분의 2 표시요. 면적이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줄본 보시죠. 셋셋셋 하나 둘셋 박삼돌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갖고도 이걸 채울 수가 있겠죠. 이걸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의가 쪽수는 4분의 3 여기가 51명이니까 75명은 돼야죠. 4분의 3은 갖고 면적 작고 큽니다. 민법은 몇 퍼센트 동의요? 계약 청약과 승낙 100% 동의이죠.
민법은 100% 동의인데 이런 숫자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에 가까운 거죠. 민법에 가까우니까 재개발이요. 재건축이요. 재건축이죠. 민법 족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법 규정이니까 조금만 동의가지고도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리게 되고. 그 다음 쪽에 제일 아래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위 규정에 따라 쓸 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그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그죠?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그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서 그러니까 변경 인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상을 첨부해서 시장수의 인가, 그죠?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둘째 줄의 인가가 변경이죠. 변경 쓰시고요. 변경 인가. 그러니까 질문 보시면 원칙대로 가면 어떻게 되고요? 원칙대로 가면 요 숫자를 동의를 받아서 시작했으니까 정관 등도 이때 같이 정한 거니까 변경하려면 그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처음 설립인가 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나중 변경은 3분의 2 이상 찬성 두째 주 뒷부분이요. 다만 대통령자는 다음에 경미 표시요. 경미 한 사항을 변경 표시요. 변경할 때는 찌끔 변경할 때는 절차를 줄여주죠.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구수에게 신고 표시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뭐 기타 내용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저 아래 동그라미 2번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그러니까 다음에 따른 동의나 뭐 괄호에 있는 동의사항의 철회나 그 아래 줄 반대 포함해서는 서면 동의서, 표시요. 서면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그러니까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 표시요.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 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분증명서의 사본, 표시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면 동의서가 법에 정해진 동의서 요건 형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뭐 추진위원회나 또 조합도 앞으로 도장받을 게 많은데 질문이죠. 뭐 조합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란색 두 가지요. 설계도, 관리처분계획 이런 것들 다 이제 조합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이걸 정해야 그 다음으로 가니까요. 그런 것들 동의받을 게 많은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그러니까 사무실 프린트 걸어놓고 찍찍 아무거나 뽑아갖고 아무거나 도장받아서 갖다 낼 수는 없다고요. 법에 정해진 서면 동의서가 있고 당연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동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막도장 막 찍으면 안 되니까 직접 손으로 이름을 쓰고 지장을 날인한다. 그리고 개똥인 건지 소똥인 건지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됐습니다.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330쪽 아래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 두 줄은 빼고요. 그러니까 1번 주관경 계산 되죠. 뭐 이미 그러니까 개발법 다 하신 거하고 똑같은 취지니까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셋째 줄에 1번 주관경 계산 되죠. 주관경 계산 재개발 되죠. 재개발 사업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갑은 한 필지에 또지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 되죠. 수인의 공유. 그러니까 지금 330쪽 그러니까 제일 아래서 셋째 줄이죠. 제일 아래서 넷째 줄에 1번 주관경 계산과 재개발에서 갑은 한 필지에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 표시요. 수인의 공유. 수인에다가 몇 명이요? 480명 쓰고요. 480명. 공유에 속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표시요.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선정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뭐 480표, 480채를 줄 건 아니잖아요. 한 표, 한 채. 두 문장 다 빼고, 다음 쪽 와세요. 셋째 줄에 나번. 그러니까 토지의 지상권, 표시요.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 그죠?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할 것. 그러니까 토지 쪽에 한 표라고요. 슬퍼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지만 토지 쪽에 한 표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반대되는 경우만 보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어느 사람은 토지 소유자 A가 있고 건축물 소유자 B가 있습니다. A 한 표, B 한 표이죠. 그러니까 C 땅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D 그러니까 E 그러니까 지상권자 E가 있습니다. 지상권자 E가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만약에 이게 두 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F 어떻게 하겠어요?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가나다, 라마, 바사, 자차, 카타파, 그러니까 지상권자 100명 설정해놓고, 그러니까 101표 내놔라. 그러니까 새 아파트도 101채 내놔라. 뻔하잖아요.
재산권 하나만 올려놓으실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각각마다 한 표씩 준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쪽에 몇 표요? 토지 쪽에 한 표라고요.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인 거죠. 그래서 토지 쪽에 한 표, 토지 상권 합쳐서 한 표라고요. 답은 그러니까 1인 표죠. 그러니까 1인이 다수 필지 토지 땅 10개, 다수의 건축물 건물 10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소유자 1인 표죠. 1인으로 산정할 것. 몇 사람이래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라번. 그러니까 라번은 말만 복잡하지 지금 이것이 서로 중복된 겁니다. 앞쪽에 그러니까 땅 한 개를 그러니까 땅 한 개를 100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몇 표라고요? 한 표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땅 다섯 개를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몇 표라고요? 한 표이죠. 그러니까 그러듯이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다섯 명이 아니라 뭔가 10명이 땅 다섯 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똑같이 몇 표예요? 한 표이죠. 똑같이를 하는 겁니다. 라번, 그러니까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토지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 표시요. 공유자니까 여러 명이죠.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 표시요.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2번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앞하고 똑같습니다. 토지의 지상권 그것만 빼면 똑같은 거죠. 갑은 소유권, 구분 소유권 여러 명을 공유 표시요.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 표시요. 대표하는 1인이고 답은 1인 표시요. 1인이 그러니까 둘 이상 구분 소유, 소유권, 구분 소유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 소유에 관계없이 토지정소유자 1명 표시요. 1명으로 선정하고 답은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 표시요.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 표시요. 대표하는 1인을 토지정소유자로 선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쪽수 계산인 거고 이것과 별도의 문제로 지금 제일 저 왼쪽 끝에 있는 재개발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주고요? 한 채고요. 재건축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주고요? 5채를 주는 거죠. 그러세요. 좀 그 차이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쓰면 다시 또 짚어보면 지금 331쪽 제일 위에 두 줄 나, 다 한 사람이 다섯 개 갖고 있다고요. 한 사람이 다섯 개 갖고 있으면 몇 표라고요? 그러면 다 오른쪽 끝에다 쓰죠. 1표, 1채. 재개발, 답은 한 사람이 다섯 개 갖고 있으면 1표, 1채, 1표, 1채를 주는 거고 2번 재건축이요. 2번 재건축의 나번. 그러니까 1인이 둘 이상. 1인이 다섯 개 갖고 있으면 몇 표라고요? 한 표이죠. 설마 다섯 표를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혼자 다섯 개 갖고 있습니다. 총회장에 갔다고요. 그러면 다섯 개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주식회사예요? 협동조합 원리예요? 협동조합 원리이죠. 제가 다섯 개 갖고 있으니까 다섯 표를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나 등에 깃발 뻗어서 또 하나 아니면 열 개 갖고 있으면요. 손 들 수 없으니까 머리카락 뽑아서 손오공 열 명 만들어갖고 머리카락도 없는데 이놈 때문에. 그래서 2번에 나번 끝에 한 표 다섯 채 쓰시고요. 그러니까 2번에 재건축의 나번은 한 사람이 다섯 개 갖고 있어도 몇 표요? 한 표이고 몇 채를 받아간다고요? 다섯 채를 받아간다고요. 차이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동의철의 반대 의사 표시의 시기 도장 찍어줬습니다. 근데 하는 짓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아 니네들 못 믿겠다. 내 거 빼. 할 수 있죠. 언제요? 접수 전에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동의 철회 표시요. 반대 표시요.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표시요.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번 그러니까 제1호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 유기종에 불구하고 어찌고 저찌고 아이고 이건 나중에요. 이건 나중에 여기까지 했다가는 그러니까 더 힘듭니다.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독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장구수가 뭐 있고요. 뭐, 시장구 설명드릴까요? 아, 먼저, 그러니까 이 내용 가득 잡고 하는 게 낫죠. 지금 보시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세세세 하나 둘세 동의받기에서 동의를 받을 겁니다. 동의를 받았는데 하는지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내 것 빼 알 수 있죠.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위해서 또 아니면 관리처분계획 위해서 또 아니면 조합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뭔가 동의를 받았는데 하는지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내 것 빼 알 수 있죠. 들으세요. 어느 A 그러니까 소유자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동의를 받는 게 누구예요? 저 추진위원회나 그러니까 조합에서 동의를 받고 있죠. 처음에는 동의를 해줬다고요. 근데 내 것 빼 해서요. A라는 분이 그러니까 내 것 빼라고 그러니까 철회 아니면 나는 그건 모두 싫다 반대 의사 표시를 제기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누구한테 했냐면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다 동의를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내 것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자고요. 75명 도장을 받는 상황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그러니까 75명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75명 도장에서 그러니까 75명 받기 위해서요. 40 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도장 못 찍어서 안다는 사람이 깔려 있어요. 40명까지는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디서라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30명 더 얹어서 그러니까 70명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고생이죠. 그런데 마지막 5명은 이건 가장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5명 확보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도장을 찍어줄 때에도 내가 거기 임원이면 모르겠지만 임원이 아니면은 이때 도장 찍어줘봤자 뭐 당연하지. 무슨 뭐 수건 한 장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도장을 찍어줘야 뭐 네가 좀 이렇게 뭐 나오죠. 도장 하나 받는데 보통 500만 원이요. 도장 하나를 받는데 500만 원인데 뭐 이때 받아봤자 뭐 한 200만 원이라면 이때는 먼저 한 700만 원, 1000만 원 받게 됩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반포에서요. 한 사람 집에 한 사람에 얼마씩 뿌렸다고요? 3억씩 뿌린 거죠. 도장 받기 위해서 3억씩 뿌리면서 도장을 받아가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지금 꽁돈 3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신문에 나왔잖아요. 꽁돈 3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짜로 대줄게 공짜로 대줄게 해놓고는 다 건설비에다가 3억을 이리 장난 저리 장난해서 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또 얹어서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한 푼도 손해 없이 다 챙겨가는 거예요. 이익 받는 거 말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난 3억 받는데 처업체는 2억 5천 주라네. 나쁜 놈들. 처업체는 3억 1천만 원 준대. 좋은 놈들. 아무튼 뭐 그러고 있죠.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겨우 75명이 됐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한, 그러니까 3명이, 5명이 동시에, 뭐 아무튼 5명이 빠졌다고 치죠. 5명 빠지면 이제 새로 5명 받아야 되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 뺀 걸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나중에 아무튼 뭔가 절차는 진행됐다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다고 치죠. 여기까지 왔는데 뭔 소리래? 내 거 처리한다고 보낸 거 있었는데 그것 갖고 소송 들어가고요. 소송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처리한 거 확인됐습니다. 뭐 내용 증명이라는 거면 다른 거 아니죠. 그러니까 편지 세 통이 내용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갖고 있고 여기에 보내고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하는 게 내용 증명입니다. 그거 다 확인됐다고요. 그러면 이거 무효.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다 무효. 그러면 또 이거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소송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내 거 빼 할 수도 있고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시장군수에게 아이 촌놈들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빼라고 얘기 좀 전해주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두 가지 가닥이 갑니다. 그다음에 의사표시 그러니까 발신요 도달요 도달해야죠. 도달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도달이 되든 이렇게 도달이 되든 도달이가 되면 도달이가 된 거죠. 도달이입니다. 도달이가 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도달한 게 뭐 4월 11일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달한 게 거쳐서 왔지만 이쪽에 우체국 아저씨가 무슨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4월 9일이면 며칠 날 도달이 됐다고요? 이렇게 도달이 됐든 이렇게 도달이 됐든 도달이가 되면 도달이가 된 거죠. 며칠 날 도달이 된 거예요? 4월 11일이요? 4월 9일이요? 9일 날 도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A 택배를 통하든 B 택배를 통하든 시골에는 부모님에게 뭐 물건만 도착하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보내든 이쪽으로 보내든 물건만 도달하면 됐잖아요. 도달이 됐습니다. 며칠 날 도달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4월 9일 날 도달됐어요? 4월 11일 날 도달됐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아,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4월 9일 날 도달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요. 그러니까 332쪽.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보면 동의를 철회. 그죠? 철회. 하거나 반대. 그죠? 반대. 의사표시를 하려는 초등증 소유자는 동의 상대방. 그죠?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 시장군수 등. 그죠? 시장군수 등에게. 그죠? 에게. 철회에서 토지중 소유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을 세우는 주민등록증 여권, 신원을 확인하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도경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내용증명 방법으로 발송해야 된다. 이 경우 시장수 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철회서 반대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그렇죠?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렇죠? 도달한 때 또는 시장수 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그렇죠?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그죠?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아무튼 뭐, 두 달이 되면 두 달이 된 거고요. 예,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그니까,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가 있습니다. 뭐, 같은 겁니다. 그죠? 법에 정해진 요건이 4분의 3, 객분의 75 이상은 나와야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된 결과, 지금 80표 도장을 받아서 요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니까 진행을 했어요. 그니까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니까 나중에, 그니까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를 보니까, 그니까 이 80표 중에서 70표는 유효고, 그니까 10표가 가짜였습니다. 가짜였다고요. 그니까 민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고요? 그니까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이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니까 세칠로 75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아닌 곳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쪽 조합이나 추진의 사무장들이 다 산타크로스였어요. 산타크로스요. 그러니까 얘는 12월 24일도 아닌데 자루 짊어지고 다녀요. 자루에 그 뭐 500원짜리 막도장 한 2,000개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막도장 집어넣고 이것 찍었다가 저것 찍었다 지네들 마음대로 찍어서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됐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다시 세칠로 도장받으라. 그러면 이제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꽝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일부 무효지만, 그러니까 얘를 전부 무효로 시키지 않고 얘는 살려주겠다고요. 얘는 그러니까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살려주겠다는 건데, 그런데 70명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그니까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찍어는 줬는데 이놈들이 보니까 나쁜 놈들이 별 나쁜 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아졌죠. 응, 빈정상 있다고요. 빈정상 있으니까 이분들 니네들 하는 짓 못 믿겠다. 내 거 빼. 얘기할 수 있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사람 이 사람들 위해서 뺄 사람 빼고 하는 짓 보니까 영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빼고 다 추가로 원래 요건을 채워라라고 하는 거죠. 이 표는 살려준다. 근데 이 사람들 빈정상 있으니까, 빈정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 기분상 있으니까 내 거 빼겠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회나 그러니까 반대, 의사표시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기억번. 아무튼 별별 놈들, 별별 동그라미들 때문에 별별 것까지 다 법에다 써놓고 별별 걸 다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조합설립과 받은 후 동의서 위조, 철회, 동의 미줄 미달,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니까 동의서의 유효성의 다툼이 없는 표시요. 유효성의 다툼이 없는 토지중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 표시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의 작은 1번 조합 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중에 표시요.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보완. 그러니까 2번 법원의 판결로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 그렇죠?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돼서 하는 경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번 그러니까 조합 2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뭐 1번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 그렇죠?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 고지해야 되고 70분 거 여러분 거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뭐 이러지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 계속 쓰고자 하는데 행위라도 그러니까 기분 상하셨으면 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뭐 다음에 요건
뭐 둘째 줄 끝에 갑은 끝에 뭐 동일해야 되고 납은 그러니까 조합 보세요. 조합 설립인가 무효 취소가 확정되는부터 3년 보세요. 3년 보면서 대통령 지한 기간 내 새로운 조합 설립에 의한 창립총회 보세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올리는데 그러니까 3년 안에는 요 조합이 계속 진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3년 그러니까 그러면 봐준다고요. 3년도 지났으면 지금껏 이제 완전 싹 쓰레기통 완전 별도로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 쪽 와세요. 333쪽. 그러니까 점 셋째 줄 1번. 그러니까 37항 1호 괄호 조합 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중 보이죠.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서 설립 변경인가 신청하면 그러니까 갑은 아까 같은 거 똑같죠. 도중 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 표시 절차 방법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되고 납은 60일 이상 보이죠. 60일 이상 예, 반대의사 표시기간, 그렇죠?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명백히 적어서 부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질문 보죠. 70번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쓸 건데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기본 상황이 있으면 빼세요. 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안에 빼세요. 된다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60일 이상, 그러니까 60일이 됐든 70일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는 빼실 수 있습니다. 뭐 이쪽 추진하는 쪽에서는 최대 가장 짧은 60일로 정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2번. 법 규정, 그러니까 37호 1항 2호 법원 판결로 조합 설립인가에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 보세요.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갑은, 납은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 보세요.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적어서 부여합니다. 다람마바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있고, 지금 이제 설립인가, 아까 쎄쎄쎄, 하나, 둘, 셋, 박삼돌에서 그 쎄쎄쎄와 관련된 이러저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동의서 사용 정해진 동의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내 것 빼 할 수 있다.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방괄 2번 그러니까 설립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요. 조합은 이거 공익사업 조합이죠. 그래서 법인 인격 갖춰야 되고 조합은 설립인 조합 설립인가 표시요. 설립인가 어느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대통령을 장애,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번 조합은 법인. 그렇죠? 법인이고 그러니까 뒷문장 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은 명칭 중에 정비사업 조합. 그렇죠?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뭐 당연히 그걸 할 거고 네, 이 동그라미 2번의 취지는 7번 보시죠.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설립인가를 받은 그 조합이 아닌 어떤 단체가 여섯 글자를 쓰면 다 처벌받는다고요. 여섯 글자는 이 조합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3번 땡땡 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 그렇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그렇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고 그러니까 응이행이 태어난 게 아니라 등기한 때 성립되고 재산이 모인 토지 등이 모인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이다. 다음 방괄호 3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조합원, 그러니까 기업원, 정, 땡땡,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그죠? 토지 등 소유자, 괄호 넘어서, 로, 아되, 그죠? 로, 아되. 기루전선 사선 긋고, 두째 줄 괄호요. 그러니까 두째 줄 토지 등 소유자, 괄호, 재건축, 그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그죠?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참 문제는 것도 슬퍼 보이죠. 재개발 그러니까 죽어도 조합이 없죠. 재개발 사업의 조합은 정비국의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아니면 좀 더 친절하게 그러니까 찬성 반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 가입.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재건축 사업은 정비가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정비 사업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아, 그 두 문장으로 끊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거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또 뒤에도 문장 붙어 있고 강제가입인 것 같은데 재건축은 아니지롱. 둘째 주제예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 그렇죠?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박스에다가 투기 X 쓰시고요. 투기 잡자. 겉으로 볼 때는 여러 명 설치고 다녀도 몇 표요? 한 표, 한 채만 주겠다는 거죠. 뭐 일본은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1번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 몇이요?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번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1세대 몇이요? 1세대에 속하는 때 그러니까 혼자 5개 갖고 있어봤자 재개발 5개 갖고 있어봤자 한 명이 5개 한 표 한 채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나눠놓자고요. 근데 삼촌도 못 믿겠고 고모도 못 믿겠고 우리 집 식구밖에 없네. 다 합쳐서 한 표 한 채. 3번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몇이요? 조합설립인가 바로 한 줄 내려와서 후 표시요. 후. 그러니까 한 명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해서 죄송합니다. 주체주로 괄호 넘어서 후 다음에 한 명 표시요. 한 명 것을 이리처럼 장난쳐 갖고 셋째 주 끝에 여러 명 표시요. 여러 명 해봤자 이건 모두라고 써놨어요. 3번은요. 7번요. 조합 설립인가 때 이미 명단이 다 확정됐죠. 명단이 다 확정됐는데 그걸로 이제 끝난 거죠. 그 뒤로 장난해봤자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7번 보시죠. 쎄쎄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은 공적 족보니까 뭐고요? 강제가입이고 재건축은 그러니까 민법 족보니까 누구만 조합원이고요? 동의자만 조합원이죠. 자, 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 보시면 강의노트에 39쪽이요.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에 3-15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네 칸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주거환경개선 주거도 조합이 없죠. 세 번째 칸 그러니까 재개발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강제가입이고 네 번째 칸 재건축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이고 동의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낡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에서 조합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낡은 토지건축물을 사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되고 그 사람이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그러면 사고 팔아봤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 뭐 잡자 할 때요? 투기 잡자 할 때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아래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굵은 선 아래 두 번째 덩어리에서 낡은 아파트를 사면 산 사람이 조합원이 돼서 새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요. 즉 조합원 지위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런데 투기 잡자 무슨 지구요?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낡은 아파트는 사고 팔 수는 있는데 사고 팔아봤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 새 아파트를 주지 않겠다. 조합원 지위 이전되는 걸 금지한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70년대 아파트 연탄 아파트라고요. 연탄 아파트 보신 적 있어요? 젊은 분들은 연탄 아파트 보신 적 별로 없잖아요. 연탄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대? 그 서울 그 잠실 주공형 그 12평짜리가 지금 몇 평, 얼마요? 반포요. 45억을 하고 있다고요. 12평짜리 연탄 아파트가 45억입니다. 연탄 아파트 한번 보고 싶다고요. 근데 남의 집 가서 연탄 아구기 한번 봅시다. 이미 뭐 판때기로 막아놓고 온돌 패널 깔고 쓰고 있는데 보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귀찮다고요. 그러니까 뭐 땅 집주인이 잘 안 보여줘요. 아니 뭘 보러 왔어? 안 보여준다고요. 아 그냥 내가 사서 보자고요. 아 돈이야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아니 그러니까 구경하고 싶은데 아니 남의 집 그 구경하는 게 귀찮잖아요. 아 40억 주고 사서 연탄 아궁이는 어떻게 생겼대? 아파트 연탄 옛날에 어떻게 됐대? 그러니까 구경하면 됐죠. 아 뭐 새 집 받으려고요? 아니 뭐 귀찮게 새 집이요. 집 많아 죽겠는데. 한 사람이 180채요? 470채요? 집 많은데 뭔 새 집을 또 받아요? 아이고 싫어 싫어. 나 그냥 연탄 보러 왔어. 연탄 구경 오 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45억가 뭐니까 40억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새 아파트 욕심 없다고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연탄 아파트 궁금한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 되고 뭐는 안 준다고요? 조합원 지위는 주지 않겠다고요. 새 아파트를 아니 낡은 아파트를 그러니까 사고 팔 수는 있지만 낡은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뭘 주지는 않겠다고요? 조합원 주의를 주지는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생겼어요? 그 연탄 구경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조합원 주의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투기가 심한 게 재개발이요? 재건축이요? 재건축이죠. 그래서 재건축은 가장 초장신부터 그러니까 조합원 주의를 사고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언제 확정됐어요? 조합설립인가로 된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초장 시점부터 언제부터요?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원의 가장 처음 시점이죠. 그때부터
사고 팔아봤자 조합은 쥐를 주지 않고, 낡은 아파트는 사고 팔 수 있지만 사고 팔아봤자 조합은 쥐를 주지는 않고, 재개발은 좀 덜 하죠. 재개발은 좀 덜 하니까 재개발은 좀 더 봐준다고요. 그래서 개똥이 여기까지는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조합은 쥐도 사고 팔 수 있고, 근데 개똥이가 요 아파트를 받는다 확정됐으면 개똥이 네가 들어가야지, 그 뒤로는 조합은 쥐를 사고 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낡은 아파트는, 그러니까 이 낡은 콘크리트는 사고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책 보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334쪽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지위 이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후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 후 양도 표시요.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 권리가 이전 된 때는 조합원 권리를 취득한 자를, 그러니까 표시요,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표시요, 조합원으로 본다. 즉 조합원 권리 사후 팔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투기관리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이전 제한, 갑은 투기관리지구, 본문 주택법에 따른 투기관리지구, 표시요,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표시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 표시요, 관리처분계 인가 후 기울진선 4선 거구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는 양수, 표시요, 양수 넘어와서, 괄호 넘어와서 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표시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셋째 줄에 양수, 건축물 토지를 양수 사고 팔 수는 있다구요. 근데 다섯째 줄 뭘 안 준다구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근데 셋째 줄에 괄호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 괄호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초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 그죠?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교는 제외, 그죠? 제외한다. 이 사람은 투기꾼 아니죠. 상속은 애구애구 슬픈 일이고, 이혼은 그간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투기꾼 아니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아래요. 다만, 양도인, 그죠? 양도인이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뭐 조합원 쓰시고요. 아니,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조합원이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제일 아래 있는 330 제일 밑줄에 있는 그 양도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양도인 A는 지금 착한 양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양도인이니까. 양도인,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서, 그러니까 단지를, 그러니까 떠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단지를 떠날 수 있게 하려면은 이걸 사는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는, 그러니까 B라는 양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탄 아파트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요, 새 아파트 받고 싶은 사람이요, 새 아파트 받고 싶은 사람이죠. 양수인이,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야 양수인이 생기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조합원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걸 다 바탕으로 깔게 되는 거고, 이 양도인 A가 착한 양도인이요, 못된 양도인이요, 착한 양도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에 와서, 그러니까 335쪽 거기까지만 보고 마무리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그러니까 과거로 의료법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회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그렇죠?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안정한다.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그렇죠?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한 지하는 다른 특별시공항시 특특시군으로 이전, 그렇죠? 이전.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첫째 주 그때 근무상 생업상 사정 등등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세대원 모두가 이전인데, 뭐 셋째 줄, 그러니까 둘째 줄 가운데 걸어 앞에 질병 치료, 나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나 처방 처지가 내려가야 돼, 나 이거 팔고 싶어, 그건 안 된다고요. 감기 갖고는 안 되고 1년 이상 치료나 요양. 2번 상속, 그죠? 상속으로 취득한 주소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그러니까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그죠?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그죠?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번 한 1세대, 그죠? 1세대 1주택자, 그죠?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거주 요건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번 그 밖에 5번 X 아시고 5번은 시행령 규정이고 그것 갖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상속 이혼은 투기가 아니고 착한 양도인 뭐 세대권 전부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허용해준다. 자 여기까지가 요 차이점입니다. 셋셋셋 하나 둘셋 박삼돌 있었고 그다음에 강제가입 동의자만 가입한 그러니까 동의자만 조합한 그다음에 언제부터 조합인지를 사업할 수 투기관 지고 사업할 수 없게 하는 시점까지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조합 운영에 대한 여기까지가 조합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운영의 공통점 이러저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